생일 축하합니다. 수능 맞지?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랭킹닷컴 이 닭가슴살 짜장이랑 이 카레 소스 한번 사봤어요. 얘네들이 타임세일을 해가지고 엄청 저렴하게 팔더라고요. 이렇게 짜란. 일단 칼로리는 한 100칼로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8에서 10g 정도 들어있어요. 날짜가 10월달, 12월달이라서 얼른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배송비를 맞추려고 제가 간식거리도 한번 사봤거든요. 크리스피롤. 크리스피롤은 한 5개 만원 정도 했나? 그래서 배송비 이제 무료 배송 맞추려고 이거 한번 사봤고 다음에 이번에 닭가슴살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 닭가슴살 한 끼볼을 한번 사봤어요. 밥을 요새 하기 귀찮아가지고 닭가슴살 볶음밥 먹고 이랬는데 얘는 닭가슴살 안에 밥이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가볍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한번 사봤습니다. 단백질 28g, 칼로리는 180칼로리. 이게 두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네 개가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얼른 먹었어요. 지금 시간이 밤 11시라가지고 얼른 이거 먹고 자야 될 것 같아. 씻고 나오자마자 먹었는데 옷도 안 입고 바로 그냥 닭가슴살부터 입에 넣었어.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요새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. 6시 13분에. 너무 바빠. 오늘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지. 이제 11시에 저녁 먹는 건데 이제 11시면은 잠들거든요. 근데 잠들어야 할 시간에 지금 이걸 먹고 있어. 오늘은 또 수업하는 날이어가지고 수업 끝나고 이제 운동하고 집에 오면은 시간이 순식간이야. 집에 오고 씻으면은 이제 11시 되니까. 이걸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거의 단백질을 채우려고 먹는? 아무튼 저는 이걸 먹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짜잔. 운동복이 아니고 이렇게 예쁜 일상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이에요. 이거 블라우스에다가 조끼? 이거 뭐라 하지? 어쨌든 이 조끼 같은 거를 위에다가 걸쳐봤어요. 이번 추석에 자라에서 세일을 했을 때 이걸 55,000원에서 29,000원으로 싸게 팔더라고요. 득템했어. 밑에는 슬랙스를 입었어요. 거울이 조금 더럽지만 뾰로롱. 오늘 날씨가 좋네. 이거 냄새가 좀 강력한데? 좋은데?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단색 리버티.
쇼핑을 하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달라고 했어요. 어떤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. 검은색 자켓에 금장 단추로 포인트 줄 수 있는 헤드 자켓. 예쁘죠? 한번 입어볼게요. 제가 안에 원피스를 입어서 이 코디가 예쁘지는 않은데 핏이랑 옷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어요. 친구야 고마워. 잘 입을게. 하르나이에서 선물로 이 화장품들을 보내줬어요. 짠! 이게 유자 패키지인데 노랑노랑한 게 귀엽고 너무 예뻐요. 짠! 색깔도 너무 예쁘다. 제가 이거 손을 안 씻었거든요. 씻고 한번 발라보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얘는 터마 패드. 짜라랑! 앰플샷. 유자 앰플샷. 짜라랑! 너무 귀엽다. 선물 사이즈라서 여행 다닐 때도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가려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세 개가 유자 세트이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이크림. 얘는 눈가 말고도 얼굴에 바를 수 있다고 해서 건조한 데나 살짝 주름에 바르기 좋을 것 같아요.